하늘이 이렇게 파랄까요? 아, 정말 새파란 하늘. 노던 하고 157가 새파란 하늘 있고 저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당이 있고, 오, 여기 다나다. 여기 다나다. 다나다 병원이에요. 통증병원. 저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요 골목입니다. 노던과 157과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구두수선, 네, 구두수선집이 있습니다. 네, 구두수선 718-496-9800 구두수선집. 네, 아, 저 여태껏 한국 집에 안 가고 그 이탈리안 아저씨 집에 갔었는데, 아, 제가 이렇게 동네 방네 다니다 보니 한국 분들, 네, 우리 한인 상권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구두 수선도 바꿨습니다. 한국 집으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한국 분이 손쉽게 노던 블루바드에서, 네, 구두 수선 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보니까 명품 수선 가방, 구두 수선, 열쇠 카피, 어그부츠, 가죽 제품, 염색 및 수리, 구두 수선. 아, 또 특이한 거는, 열쇠까지 같이 카피를 한다는 거. 네. 여러분 모르셨죠? 여기 맨날 우리 구두 수선하고 막 이렇게 가방 수선하고 그러려면 좀 힘들었잖아요. 그쵸? 156가, 157가, 157가 노던, 네, 여기 성당하고 여기 다나다 통증병원 사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구두 수선집이 있는데요. 아, 또 화요일, 일요일 문을 닫는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화요일, 일요일 문을 닫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왔는데 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말씀이, 스페셜한 날 내가 열고 싶어서 열었는데 딱 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잠시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네, 여기 구두 수선집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냥 구두 수선 앞에 타이틀은 뭐 없어요? 뭐 해맑은 수선, 뭐. 아, JK 슈 리페어입니다. 오, JK. 예, 예. 그럼 J는 무슨 J? K는 뭐지? 제 이름을 따서. 네. 제 이름이 JK 이름을 따서 JK라고 했습니다. 아, 참 이런 인연이 또 있나. JK 우리 집에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스티브 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 이름. 네, 우리 스티브 리 선생님. 어떻게 요새 지금 많이들 고치러 오시나요? 구두? 예, 많이들 오십니다. 철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오고, 이번에 백화점에 있는 몰 안에 있는 슈 리페어들이 다 문을 거진 닫다시피 했습니다. 잘 됐네. 네.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와, 그러시구나. 오늘 저도 사실 새롭게 왔는데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신발 고치러 왔는데 이 신발이 아마 멋있게 탄생한다고, 네. 조금 이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 요즘 뭐 별 어려운 상황은 없고 새 손님들 많으셔서 좀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조금 코비 전보다 조금 낫습니다. 코비 오고 나서 안 좋았는데 요새는 조금 경기가 조금 낫습니다. 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얼굴도 아주 그냥 해맑고 환하시고, 또 이렇게 신발도 고쳐주시고, 또 신발뿐만 아니라 가방도 수선하신다고요? 명품 가방, 또 자켓 가죽으로 된 거, 아, 코팅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죽 옷 코팅, 염색, 자동차 시트. 자동차 시트까지? 예, 오래된 자동차 시트 수리합니다. 자동차 시트까지? 예. 우리 선생님 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완전 만능 손이실 것 같아. 이렇게 손등. 야, 정말 장인의 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스티브리. 아, 그 다음에 참 열쇠도 뭐 카피하신다고? 네, 키 카피합니다. 키 카피. 네. 잠깐 잃어버리고 이럴 때 키도 카피하고. 야, 참. 너무 또 요런 가격이 또 미국에 또 있네요. 세상에. 키카피 250? 네. 야, 세상에나. 진짜 믿을 수 없는 가격과 또 믿을 수 없는 인상과. 네, 우리 스티브 리 오늘 너무 인터뷰 반갑고요. 우리 한인분들 요새 여기 많이 오세요? 네, 많이요. 미국 손님들 오십니다. 80%? 네, 20%
내지 30%는 이제 외국 분들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노던 블루바드 선상이고 예. 157간이다 몰랐어요. 이렇게 한 블락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티브리 자주 뵙고요. 우리 또 스티브리 잘하시는 또 장기가 저 음악이 흐르는데 뭐 악기는 뭐 다루세요 혹시? 예, 색소폰 좀. 아, 색소폰 좀 부르게 생기셨어. 진짜. 야, 그래 우리 스티브 리 선생님. 네, 색소폰 음악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니 또 구두도 예쁘게 리페어 해주시고 새 구두로 만들어주시고 그럼 잠시 후에 뵙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 이대로 계속 승승장구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빠이.